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 감사로 여는 아침. 안녕하세요. 감사로 여는 아침 세 번째 DJ 송의준 전도사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주 안에서 고백하는 감사로 하루를 여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성도의 감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소중한 믿음이지만 성도의 감사가 더욱 값지고 빛나는 이유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중에도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에 진정 보석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연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신 지연석 집사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눈을 뜨자마자 교회에서 오늘 할 일 때문에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는 저는 유난히 많은 사역이 있던 날 이상하게 빨리 교회로 가서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역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진행되어야 하는 날이었지만 정말 기대가 되고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를 앞두고 방송실 교직원 기도회를 하는데 다른 간사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 변하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주변에 고루 퍼진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금요 성령 집회 리허설과 준비를 하는데 특송을 맡으신 삼중주 플롯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는 본인의 친구 부부를 20년 동안 기도하며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시켰고 최근 일부 성가대에 합류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들이 저를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시길래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나 했는데 저희 바로 아랫집에 사시는 부부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지난 여름 저희 집에 큰 누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물비린내가 났고 작은 방 창고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 장판을 걷어내고 상황을 봤는데 5분 정도 지났을까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콸콸 쏟아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보니 천장에 물이 차고 내려와 사방의 벽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누수기사님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기사님 말로는 안방 화장실 수도가 터진 것 같다며 집에 올라오는 모든 수도를 잠그고 점검했습니다. 한참 안방 화장실 벽을 부수고 이를 보는데 갑자기 작은 방 바닥에 거품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어리둥절하며 방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배수관이 터져 있는 것 같다고 하셨고 관리사무소에서 모두 오셔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이 이사를 오기 전 인테리어로 우수관을 가리고 가벽을 세웠고 우수관에 알 수 없는 타일 조각들이 우수관을 막았고 그게 그 전날부터 내린 많은 비가 더해져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날 이사 온 20층 신혼부부가 공용 우수관에 세탁기를 달았고 우리 집의 화장실 벽을 부수기 시작한 그때 세탁기가 처음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은 발목까지 거품물이 차고 아랫집은 사방벽에 다시 물이 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방이 곰팡이가 피었고 가벽은 흐물흐물 녹았습니다. 큰 장마가 시작되어서 방이 마르기까지는 무려 세 달이 걸렸습니다.
아래 집과 우리 집은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가벽과 도배장판을 새롭게 하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는 본인들 책임 소재가 없다고 주장했고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여러 번 보고서와 견적서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이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고 몇 달에 걸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저는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할까요? 저희한테 왜 그러시나요? 하고 절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 부부에게 단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했기에 저와 아내는 주님 주신 마음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당한 아랫집의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랫집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큰 은혜에 놀라기도 하고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집사님에게 말하길 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윗집에 사는 아저씨예요. 어쩐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고 사건을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며 오히려 집사님께서 잘 대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날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봐라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었음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살아난 가정이 아랫집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 부부였음을, 말씀으로 순종할 때 진정 사는 은혜를 누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나의 이마에 주신 주님의 새 이름, 곧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새겨넣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보석과 같은 감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혹스러운 일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신 은혜가 충분함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이며 감사를 고백한 이에게도 상황을 덮고 넘는 깊고 넓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얻은 은혜 때문에, 한 가정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은 순종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신 지연석 집사님의 감사 고백에 은혜를 받습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준비하는 감사로 여는 아침.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셋째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시고 순종하는 하루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한 주간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온 자인 듯한 외로움 속에
살아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신 아버지, 조용히 내 맘속에 한 줄기 빛으로 말씀하시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내 사랑이 널 지켰는지,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내 맘에 모든 슬픔 겸손히 주님 따르게 하소서.